중국이 극비리에 운영되던 지하 핵시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갑자기 공개했습니다. 동북아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서북사막의 미사일 기지에서 로켓에 연료가 주입됩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자 둥펀 계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각기 유도되는 3개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해 상대 방공망을 뚫을 수 있고 사정거리도 길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라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극비리에 운영되던 지하 핵무기 시설 훈련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에 빗댄 장성 공정이란 이름으로 지하에 연장거리 5,000km에 이르는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핵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에서 모든 작전이 가능해 한 기지의 발사구가 공격받더라도 다른 발사구로 이동해 실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일 핵 공격을 당하더라도 10분 안에 반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미사일 부대를 독립시켜 로켓군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一次次送长剑飞天，部队战略威慑和实战能力稳步提升。 중국이 핵 반격 능력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에 맞설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성입니다.